네,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66회 만점 잡은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십니다. 우! 저랑 얼굴이 좀 비슷한 것 같으신데. 아, 영광입니다. 자,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릴게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대구에서 대학교 다니다가 오늘 올라온 이지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예. 대학생 몇 학년이신데요? 3학년이에요. 3학년? 네. 전공은? 전공은 사회학과예요. 자,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지금 만점을 받으셨어요. 만점을 딱 받으셨을 때 예측하셨습니까? 난 만점이다? 사실 처음에 한능검 시험지를 딱 받았을 때 제가 뒤쪽 부분, 근대하고 현대 부분이 많이 약해서 거기를 먼저 풀려고 뒤쪽부터 풀어나갔었거든요. 뒤쪽부터 풀어나갔었는데 이게 원래는 걸리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걸리는 부분이 없이 쭉 지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문제가 쉽나? 했는데 쭉쭉쭉 해가지고 1번까지 다 가버린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어쩌면 되겠다. 만점이? 네, 어쩌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대하고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선생님 이제 라이브 영상 딱 보는데 가채점 해보니까 다 맞은 거예요. 거예요? 네. 그때 기분 어떠셨어요? 와, 이거는 말로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. 아, 진짜 행복하셨겠다. 그 기쁨을 누구한테 제일 알렸습니까? 바로 부모님한테. 부모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? 거봐라 하면 되나? 딱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. 아, 너무 좋으셨겠다. 아, 근데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보시게 된 그 계기? 왜 이걸 준비하신 거예요? 얼마 전에 이제 한국사 그 유효기간? 이게 만료되는 게 사라진다. 유효기간이 이제 사라진다라고 해서 이제 쳐볼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본 것도 있고 사실 2학년 때까지 이제 취업 준비나 이런 거에 있어서 많이 준비를 해놓은 게 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나마 좀 자신이 있었던 한국사로 좀 자신감을 잡고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치게 됐습니다. 앞으로 이제 취업은 어느 쪽으로 지금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? 우선은 일단 공무원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딱 정해진 건 없고 어쨌든 공무원 준비를 하신다면 한국사는 해야 되잖아요. 네, 그렇죠. 아, 그래서 또 겸사겸사해서 또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제가 공부를 좀 하셨는데 일단 교재는 지금 개념 교재 그리고 기출 500제를 활용하셨고요. 근데 이 교재야 뭐 그렇다 치고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판서와 이런 내용들이 또 따로 정리하신 게 있으세요. 네. 이건 어떤 건가요? 한 눈에 딱 보면은 좀 더 잘 보이는 게 있겠다 싶어서 그런 거를 정리를 하려면 제가 따로 정리를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거를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.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준비하시는데 걸린 기간은 어느 정도 됐나요? 되게 4주 정도 잡는데 거기서 한 3일 정도는 빼야 될 것 같아요. 왜요? 처음에 공부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거기는 빼야 될 것 같아요. 아, 3일간 공부를 제대로 못한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꼼꼼하신 분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대략 4주에서 3일 빠진 한 27일 정도 공부를 하셨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. 공부하시다가 제일 어려운 점은 뭐가 있었나요? 공부하다가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제가 진도가 조금 느리다 보니까 이게 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싶은 이런 유혹이 좀 많아요. 그렇죠. 특히나 저는 방학 기간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놀러 가자 하는 것도 있고 또 옆에 침대가 또 바로 있다 보니까 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겨내는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아, 그렇군요. 자, 그러면 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준비하시는 사실 청춘들이 많잖아요. 또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 많고요. 그분들께 어떻게 공부하라 라는 한번 나만의 어떤 노하우 팁을 한번 좀 공유해 주시죠. 사실 지름길은 없는 것 같아요. 정말 선생님 강의 딱 듣고 선생님께서 하라는 대로 딱 이렇게 하면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라이브 진행해 주시는 그 진도에 딱딱 맞췄거든요. 거기 맞춰가지고 스케줄링을 해가지고 따라오신 거네요. 그래야 이게 또 힘이 나거든요. 그래서요. 네.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본인이 동하지 않으면 시작을 안 하는 게 어쩌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
처음에 저도 유혹에 조금 이끌렸듯이 본인이 동하지 않으면 책에 손이 가지를 않거든요. 그래서 본인이 딱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이때쯤 하면은 정말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시작하시면 정말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아유, 좋습니다. 자, 오늘 헤지스 풀책장 하셨어요. 이런 기회는 없으셨죠? 아유, 없죠. 아, 아니 딱 이거 풀책장 이게 소식을 접하실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? 사실 풀책장 이벤트 당첨자 발표를 할 때 네. 그거를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봤었거든요. 아, 진짜? 네. 우와! 평소에는 어머니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딱 제 이름이 딱 뜨자마자 오. 와! 하면서 우와.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. 아, 진짜요? 네. 어머니랑 같이 보셨어요? 네. 어머니 뭘 하시던가요? 정말 잘됐다고. 네. 서울 구경 한 번 더 하겠다고. 아, 오늘 어머니랑 같이 오시겠어요. 어머니께서는 이제 또 진짜 진짜 오늘 이렇게 좀 옷을 쫙 빼입으셨는데 어떻게 마음이 좀 드셨나요? 아유, 최고예요. 아, 그렇습니까? 네. 네. 이 옷 입고 어디에 제일 먼저 가고 싶으세요? 정말 가고 싶은 데가 많아서. 네. 자, 오늘 66회 한국사 능력강점시험 만점자분을 뵀는데요. 뭐 변함이 없습니다. 네, 늘 성실하게 사주를 충분히 활용하셨구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자,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도 가능합니다. 만점도 가능합니다. 아무튼 오늘 이 드린 그 팁을 가지고요. 여러분들의 어떤 그 공부 패턴에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. 66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만점자 인터뷰였습니다. 우!